데스. 네, 성수일치 편입니다. 우리 성수일치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스페인어의 명사가 네,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처음부터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성수일치 법칙이었는데요. 일단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붙는 것은 관사, 명사 뒤에 붙는 것은 형용사. 그래서 관사, 명사, 형용사가 한 세트로서 성수일치를 네,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스페인어의 성수일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사와 명사와 형용사의 구체적인 쓰임들을 같이 보았기 때문에 성수일치 법칙 편에서는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사와 명사와 형용사 잘 맞춰서 성수일치를 하는 네,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중요한 책, 근데 한 권의 중요한 책이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권의 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사는 네, 부정관사를 써줘야 되는데 책이 성이 어떻게 되죠? 네, 남성입니다. 리브로, 오로 끝나죠? 그래서 남성 명사이고요. 그러면 관사는 뭘 써줘야 될까요? 남성 단수관사, 부정관사 중에서 운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 리브로 하고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뒤에 importante가 와주는데 얘는 형용사 자체가 에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네, 딱히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네,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바꿔줄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스페인어로 한 권의 중요한 책이라고 하게 되면 un libro importante.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네,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보도록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큰 집 말고 말고 하나의 했으니까 그 큰 집 그 큰 집 자, 일단 관사는 뭘 써야 될까요? 집이 까사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 관사를 써줘야 되는데 그라고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정관사 그래서 여성 단수 정관사는 라 그러면 라 까사가 될 건데 큰이라는 형용사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요. 뭘까요? 네, 바로 그란데였죠. 그런데 이 그란데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얘는 바로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까사, S가 안 붙은 단수 명사죠. 그러면 그란데에서 대가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그 큰 집이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하게 된다면 La gran casa.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지난 편을 혹시 안 듣고 오신 분들은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아, 나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행복한 휴가. 행복한 휴가. 자, 이 행복한 휴가라는 말에서는 딱히 하나의라는 말도 안 들어갔고요. 어떤이라는 말도 안 들어갔고 그라는 말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휴가라는 것은 바카시오네스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휴가는 항상 복수로만 쓰는 명사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명사편에서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명사 중에서 항상 복수로만 사용하는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안경. 안경은 하나만 있으면 안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있어야 돼서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가파스라고 사용을 해요. 가파스. 즉, 이거의 단수형인 가파라는 말은 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파스라는 네, 안경이라는 단어는 항상 복수로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위. 가위는 또 한짝만 있으면은 가위가 안 되죠. 양쪽 다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항상 복수로 사용을 하는데 가위는 디헤라스. 네, 디헤라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갑도 양쪽 다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에도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구안테스, 구안테스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언급을 드렸었던 휴가. 휴가는 길면 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방학도 마찬가지고 또 방학 휴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카시오네스, 바카시오네스. 네, 바카시오네스 이렇게 되죠. 자, 이 네 가지는 항상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다라는 것을 추가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뭐였죠? 행복한 휴가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해본다면 바카시오네스가 일단 등장을 해야 되고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는데 네, 바카시오네스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바카시오네스 펠리세스. 그쵸, 펠리스. 세타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CS, CES로 바꿔줘서 바카시오네스 펠리세스. 네,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아, 성수일치 법칙이라는 게 대충 어떤 거구나 라고 감이 더 잘 오시죠? 자,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장문을 하거나 회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잘 흘러나오셔야지 네, 연습이 완전히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휘력이 아직은 스페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네, 많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익숙한 단어들로만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동사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동사도 동사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은 조금 무리일까요? 네, 우리 다음 편에서 동사 변환 하면서 동사를 조금 구체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는 빼고 성수일치 부분, 즉 관사, 명사, 형용사 부분만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